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여기에 딱 모아놨습니다. 생생정보통 2월 5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네. 눈 많이 와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따뜻한 봄비가 내려서 지금 길 위에 있는 눈 얼음 싹 녹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이고 오늘 밤부터 또 이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온다고 하니까 아 걱정 많이 돼요. 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일 밤부터는 강추위와 함께 아주 강한 바람까지 몰아친다고 해요.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설 명절에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어머나. 뚝 떨어지면서 계속 춥다고 하니까 뭐 고향 내려가시기 전에 동파되지 않도록 수도꼭지 같은 그래요. 거 네. 잘 보일러 같은 거 싸매고 가시고요. 또 운전 조심하시고. 아 참 우리가 사실 이 설 명절만큼이라도 좀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뿐인데 네. 날씨가 안 도와주네요. 네. 그러게요. 어딜 가나 오돌오돌 떨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꽁꽁한 날씨만큼이나 우리 벌벌 떨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차례 준비 비용인데요. 우리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 정도가 차례 준비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많이 부담스럽다는 건데요. 이 부담스러운 설 연휴를 좀 더 알뜰하게 보내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3년 민족 최대 명절 설. 하지만 마냥 즐거울 수 없다는 주부들. 물가가 비싸니까 물가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지고요. 좀 한숨이 나오네요. 그녀들을 지치게 한 첫 번째 고민은 바로 치솟는 물가. 그러나 전통시장이 오면 그 고민 조금은 덜 수 있다는데요. 처음 사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막 과일도 싸고 뭐 마트보다는 많이 싸요. 100원짜리 귤부터 500원짜리 단감까지 단짝 세일의 기회 앞에서도 꼼꼼함은 필수죠. 귤을 고를 때는 꽃무늬가 있는 것이 당도가 높고 단감은 단단하고 황색빛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야, 세계 5,000원짜리가 차라! 명절에 빠질 수 없는 필수 과일 사과의 경우 붉은 빛이 돌고 껍질이 까칠한 게 좋다고 하네요. 요즘 비싸다는 배는 어떨까요? 배는 뭐 2,000원짜리 있고 4,000원짜리 있고 최고품. 지금 저게 하나 가격이잖아요. 배는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 있는 게 좋은데요.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품질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수용품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생선. 민어는 만 원부터 조기는 4,000원에서 5,000원. 지금 이게 다 제대 시작이에요. 도미는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이면 구입 가능. 오, 아가미를 보시면 아가미에 홍빛이 나거든요. 그건 이제 굉장히 선도가 좋다는 얘기고요. 눈이 말똥말똥해요. 생선 같은 경우. 생선은 붉은 빛을 띠는 아가미와 투명한 눈으로 신선도를 가늠하는데요. 이는 모든 종류의 생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니까 잊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풍성한 식당 만들어줄 고기도 이곳에서는 30% 할인된 가격. 떡국용 국거리 한우 1등급은요. 지금 저희가 세일해서 지금 17,400원씩 판매를 하고 있고요. 600g 한 근에요. 불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600g 한 근에 15,400원입니다. 이처럼 설 연휴 전까지 서울 102곳의 전통시장에서 파격적인 설맞이 할인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가래떡이죠. 매년 설 대목을 앞두고 폭주하는 주문량 맞추느라 눈코 뗄 수 없이 바쁘다는데요. 아니 주문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와요? 많이 수박해요. 5 가마 정도요? 고수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래떡은 이틀 동안 자연 건조시켜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떡국떡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조금 노릇스름한 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끓여놨을 때는 굉장히 하얗게 되는 거는 잘 건조됐다는 그런 증거고요. 서늘한 곳에서 잘 건조된 떡국떡. 그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키로에 5,000원이고 보통 3-4인분으로 해서 한 4명 정도 먹고 4인 가족도 5,000원이면 해결. 설을 맞아 바빠진 걸로 둘째가라는 서러운 이들. 바로 제사 음식 대행업체입니다. 업체 사용업. 정성껏 음식을 만들면 모양도 이쁘지고 맛도 있고. 제사 음식의 기본은 정성이기에 하나하나 고명 올려가며 정성을 쏟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만들어낸 음식의 종류만도 무려 30여 종. 29만 원에